해서 뭐든지 뚫어드리는 루키밍 피어싱 샵입니다. 무엇을 뚫어드릴까요? 네. 변기를 뚫어달라고요? 제가 귀도 뚫어보고 금고도 뚫어보고 사람의 마음 심리도 뚫어보는데 변기는 뚫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을 100배 이상을 준다고요? 어쩌다 변기에 막히셨어요?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네. 손님! 이 조그만 변기다 똥 싸시면 어떡해요. 제가 안 아프게 뚫어드릴게요. 오. 이렇게 변기를 다 뚫어줬습니다, 손님.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지불해 주세요. 100만 원 없다고요? 그럼 왜 10배나 준다고 말했어요? 이제 상황과 그만하고 이 변기로 액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소리가 커요. 다른 장난감보다 한 5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투명액기와 클리어 슬라임의 딱 중간 느낌이랄 거예요. 작아가지고 되게 작게 만들어져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거, 이게 두 번째로 만들었던 거입니다. 이건 되게 젤몬처럼 만들어졌고, 이건 아주 쭉쭉 잘 늘어나는 껌처럼 만들어졌어요. 이 두 개를 섞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쟁쟁해졌어요.